안녕하십니까. 정성산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재인에게 쏟아낸 안정권 대표의 명연설이라는 소식을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현재 문재인의 경남양산 사저 앞에서 연일 문재인, 김정숙, 문다혜에 대한 항의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안정권 대표의 속 시원한 행동에 보수 우파 국민들께서 얼마나 좋아하고 계십니까? 또한 안정권 대표 역시 타고난 연설가여서 혹은 그가 가지고 있는 우파 지식들을 가지고 문재인의 6년을 기가 막히게 성토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정권 대표의 우렁찬 목소리와 속시원한 방언, 그리고 색스폰 연주와 몸짱까지 그야말로 전사의 모습을 방불케 하는 게 안정권 대표의 모습이지요. 그동안 전라도 출신의 안정권 대표가 5.18 유공자 공적 조서가 까로 얼마나 유명했습니까? 다시 한번 안정권 대표의 용기에 격려를 보내며 여러분들께서도 안정권 대표에게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안정권 대표는 본인의 유튜브 방송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문재인, 당신 내가 누군지 아직 모르나 본데 당신이 대통령 시절에도 내가 겁을 안 내던 사람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청와대에 있는 문재인과 김정숙에 대한 저격을 이어갔다. 안정권 씨는 문재인, 김정숙 씨 기억이 안 나나 본데 당신들이 청와대 몇십만 장 기왓장 아래에서 구중궁궐에서 호화롭게 지랄을 떨었으니 당신들이 나를 기억을 못하죠. 자, 하나하나 설명해 줄게요 라며 안정권 대표의 스토리를 이어갔다. 안정권 대표는 문재인이 집권 후부터 설명했다. 그는 문재인 씨 잘 들으세요. 당신이 2017년 당선되고 가장 끝발이 좋을 때 당신이 천안함 폭침의 주범이며 전범인 북한 김영철하고 북한 기쁨조 수장 현송호를 대한민국의 문화회관에다가 초대를 해서 쇼했던 거 기억나죠. 그때 그자들 태웠던 버스 앞에 어떤 남자가 드러누웠지요. 그래서 경찰이 그 남자를 긴급체포해 데리고 갔지요. 그 사람이 바로 나 안정권이라고 문재인 씨야. 그러면서 안정권 대표는 본인의 또 다른 사건을 거론하며 문재인 성토의 수위를 올렸다. 안정권 대표는 문재인 씨 당신은 잘 기억이 안 나나 본데 내가 북괴 인공기 최초로 불태워서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왔던 사람이 바로 나 안정권이라고. 나는 북괴 공산당만 생각하면 치를 떠는 사람이라고. 이수박 씨발라 문재인아 좋았지. 북한이라 손잡고 김정은이란 생쇼를 할 때는 진짜 좋았겠지. 그러나 문재인 당신의 역겨움 우리 국민들 너무도 잘 알아. 문재인 씨 잘 들어요. 내가 문재인 간첩을 노래처럼 부른 사람입니다. 그때는 문재인한테 간첩이라고만 해도 잡혀갔어요. 나는 내 몸에 매직으로 대놓고 문재인 간첩을 새기고 광화문 광장 8만 민주노총 집회 한가운데를 뚫고 지나가 버린 사람이야. 안정권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문재인 씨야. 당신들 조국 지킨다고 서초동에서 18만 명이 모였잖아요. 그때 어떤 사람이 온갖 방언을 스피커로 다 떠들어가지고 조국 팬클럽 해산시켜버렸지. 조국 수호 집회 때 대형 스피커로 지지자들 뒤집어 엎은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조국 집회 묵사발낸 사람이 누군지 아시나고요? 문재인 씨야, 바로 안정권 본인입니다. 문재인과 민주당이 공수처 만든다고 했을 때 기억납니까? 문재인 당신 서슬 시퍼럴 때 대통령 시절에 여의도에서 난리쳐서 민주당 국회의원들 나와가지고 난리 났던 거 기억하나요? 문재인과 민주당이 공수처 만들면 민주당 의원들 국민들 심판에 전부 끝장나게 생겼다고 국회를 뒤집었던 거 기억합니까? 그 사람이 바로 나 안정권이었어요. 문재인 씨, 당신이 나를 기억 못하나 본데 나는 당신이 대통령 시절에도 겁 한 번 안 냈던 사람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권력에서도 다른 사람들이 다 도망갔을 때도 난 당신하고 맞짱을 떴던 사람인데 내가 문재인 당신을 두려워할 것 같습니까? 다 빨아 처묻고 없는 십다만 단물 빠진 껌 쪼가리도 안 되는 문재인 당신을 겁낼 것 같습니까? 애처롭고 불쌍하고 외로운 문재인 씨야. 당신 문빠 사람들 중에 누가 나를 상대할 수 있지? 피지컬로 맞짱 뜰 문빠 누가 있지? 그 잘난 문빠들 중에 길거리에서 아스팔트 바닥에서 누가 배짱으로 나를 이길 수 있습니까? 자신 있으면 나와보라고 문빠머리 빈촌스러운 자들아. 문재인 당신 모르나 본데 광주 금남로 바닥에 대한민국 최초로 5천명을 이끌고 5.18 유공자 명단가 까하고 광주의 심장 금남로를 관통해버린 사람, 그 사람이 나 안정권입니다. 식당 주인이 내가 5.18 유공자 명단을 까니까 사시미 칼을 이렇게 빼더라. 내가 이랬다. 그 자식 보고 내가 이랬어요? 해봐요. 왜? 너희들이 나를 여기서 생을 뺏는 건 내 숨통을 끊어놓을 수 있지만 지금 이 라이브를 통해서 내가 세상을 떠나는 모습을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보면 광주의 잔혹성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것이다. 그러면 모든 국민이 광주의 비겁함에 눈을 뜰 것이오. 거기에 칼 맞는 것은 의로움이다. 나는 눈 하나 깜짝 안 했어요. 문재인 씨,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문재인 당신 참모들이 차려놓은 밥상에다 밥숟가락이라고 올려놓을 줄 알았지요. 당신이 남을 무치고 국 끓이고 반찬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당신은 밥을 해본 적도 밥상을 차려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당신이 나를 이겨요? 어따 대고 문재인 저 세상 가려고 오글거려요? 내가 당신 겁낼 것 같습니까? 내가 두려운 건
내가 계획한 일이 틀려질까봐 잘못될까봐 그거 하나 두려워하는 사람이야. 왜 그렇게 크게 내가 못 견디는 일이거든. 내 자존심은 내가 틀렸다. 내가 잘못했다. 그러면 나는 무너져. 그 외에는 나는 니까지 것들은 절대 안 무서워해. 왜 문재인 너희들은 거짓말쟁이니까. 당신들이 지난 5년 동안 대한민국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외교 등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얼마나 엉망으로 만들었어요. 양심이 있으면 대국민 사과라도 하라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문재인 씨, 잘 두고 보세요. 우리 국민들이 당신들이 좋아하는 들불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당신 팬이 대한민국의 절반이 넘는다고 칩시다. 너희 팬이 모두 안정권 공격하고 음해하라고. 나는 끝까지 문재인 당신을 침몰시킬 겁니다. 나 안정권입니다. 문재인 씨. 지금까지 정성산TV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가열차게 멸공. 몸이 반응을 하고 필수가 돼버렸어요. 아침형 인간이 되었다라는 거고 필요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정성산의 슈퍼 흑삼 분말, 많은 동참과 많은 구매를 바라겠습니다.